신비로운 삼국지 세계. 관우가 낙양에 있는 내 친척 한목을 죽였다고? 내 이름 관우! 부장 호반을 들러라! 예! 호반,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호반, 관우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원수를 갚아야겠다! 관우는 힘으로 잡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방법이 없는 건가? 마침 관우가 이 근처 객잔에 머물러 쉬고 있다고 합니다. 병사를 시켜 새벽에 불을 놓으면 관우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좋은 생각이다. 즉시 출진하라! 조용히 숨어서 불에 잘 타는 집더미를 벽에 쌓아야 한다. 저자가 관운정인가? 조금 있으면 불타 죽겠지. 생각보다 훨씬 훌륭한 풍채로군. 이런 위급한 상황에도 전혀 미동이 없어. 불태워 죽이기엔 아까운 사람이다. 잠깐! 내가 신호하기 전에는 절대 불을 놓지 말아라. 네! 혹시 당신은 관우공이 아니신지요? 그렇소만. 저는 형양에서 일하는 호반이라 합니다. 호반? 호반이라 했어? 혹시 호화 노인의 아들? 네? 저를 아십니까? 아주 잘 됐구나. 여봐라, 편지를 가져오너라. 편지요? 호반아, 보거라. 관우공은 훌륭한 사람이니 그를 도와주거라. 이 아비는 네가 옳은 일을 할 것이라 믿는다. 아버님. 관우공,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무슨 소리요? 여봐라, 모두 나오너라. 화공, 오늘 밤 불로 공격하려 했구나. 호반 이자가 아니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제가 성문을 열어두겠습니다. 어서 빠져나가시죠. 이곳은 위험합니다. 알겠어. 부디 조심히 가십시오. 이곳을 정리하면 장군님께 가겠습니다. 고맙소, 호반! 이놈! 어딜 도망치느냐! 관우는 나의 칼을 받아라! 저자가 형양태수 왕식인가? 저 무술, 인품! 저토록 대단한 장수는 본 적이 없다. 며칠 내로 나도 관우공을 뒤따라가겠다.